호텔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투숙객을 호텔 재과장이 빠른 응급처치로 살렸습니다.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재과장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. 김용원 기자입니다. 호텔 카페에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.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베이커리 주방에 있던 한 직원이 달려나옵니다.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합니다. 쓰러졌던 여성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습니다. 여성을 살려낸 건 27년 경력의 강서원 호텔 재과장입니다.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수십 분이 걸려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. 심폐소생술은 군 복무 때 배운 게 전부였지만 살려달라는 소리에 주저없이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. 그냥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. 또 저희 어머님, 장모님 연배 비슷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옆에서 이제 위급하고 뭐 따님 울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. 뭐 누가 해도 그건 했었을 거예요. 현장을 목격했던 직원들도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가 생명을 살렸다고 말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저라면 제가 당사자였으면 되게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신속 정확하게 잘 하시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저렇게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강 재과장은 몇 년 전 근무하던 인천에서 여성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인천시로부터 모범 시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런 거 보면 좀 못 참는 것 같아요. 뭐 지금도 뭐 가다가 뭐 도덕적이지 않으면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좀 DNA가 있는지 좀. 근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죠. 오히려 뭐 몸이 반응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. 뭐 의식을 잃었던 60대 여성은 응급처치와 병원 치료 이후 다행히 건강과 일상을 되찾았고 이후 열 손가락과 온몸으로 자신을 살린 재과장과 호텔 측에 직접 쓰고 만든 편지와 공예품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.